벤츠 E클래스 차량인데요. 지금 고객님께서 엔지니어 모드 들어오셔서 뭐 만지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쪽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. 어디로 가면 점점점 표시되어 있죠. 오디오가 완전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 프로그램적으로 좀 날아간 것 같아요. 그죠? 전원을 끄면 뭐 또 이렇게 뜨네요. 그죠? 에러원 업데이트라고요. Please abort disk and 어찌됐든 지금 아무 작동이 안 되는 상태예요. CD가 없다고 확인 뭐 그렇게 문구만 뜨네요.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이게 지금 후진을 하니까 후진 카메라는 되네요. 그죠? 아 이게 2540이라 보시면 2540 모델이라 인터페이스가 걸려 있어서 되는 것 같아요. 순정에 뻗어 있어도 캡 모듈이 별도 있으니까요. 네,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. 예, 드디어 지금 건물을 덮고 있는 비계가 빠지고 막바지 철거 작업이 되고 있고요. 저는 오디오 고장난 거 수리하고 다음에 국산 12.3인치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. 오늘은 휴일 일요일입니다. 벤츠 E클래스 W212 국산 12.3인치 그다음에 오디오 고장 수리 후 오늘은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. 드디어 비계가 빠진 리뉴얼이 끝난 캡티농 매장입니다.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순정을 사용했고요. 네, 당연히 파스 원래 안 됐었는데 다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. 지금 이렇게 계기판에서도 억수 확인할 수 있죠. 억수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국산 제품들은 여기 보면 아이콘이 하나 있죠. 이걸 이용해서 순정 라디오 들을 때 아니면 순정 블루투스 오디오 들을 때 이걸 켜야지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그렇죠?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.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M2C200A 플러스와 국산 12.3인치 모니터. 마감은 이렇게 깔끔해요. 뒤에가 뭐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